안녕하세요. 유혜진의 가요커피숍 유혜진입니다. 지금부터 부평 관광호텔 웨딩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 가수님들과 오손도손 이야기를 함께 엮어갈 이번 무대의 주인공들 모셔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각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가수 라동구입니다. 요즘 저 이수 선생님 닮았다고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서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화합을 노래하는 곡으로 영원함의 짝사랑으로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곡을 받아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은영입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전국 일주를 뛰고 있는 또 한 번의 주인공.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장지우입니다. 요즘 신곡 저도 힘든 사랑 쉬운 이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노래하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박수. 슬프면서도 참 재미있는 노래인데요. 라동군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잘났으면 앞줄에서 쓸 텐데 공채란 좋았으면 꽃게라도 폈을 텐데 그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
영원함의 짝사랑.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같이였지 않아가 사랑에 빠졌네. 살살 녹네. 사투리마저 늘어버렸네. 사랑해 패딩 마치 반지 끼고 웃는구나.
지난 세월 맺은 정은 어쩔 수가 없겠지. 장지우가 부릅니다. 힘든 사랑 쉬운 예진의 가요커피숍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계절이 지나가는 소리도 느끼고 좋은 노래도 들려드릴 가수분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이 넘어서를 부르는 50이 넘은 가수 조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샘입니다. 제 타이틀곡 부비부비. 요즘 좀 살기 힘들지만 일상에서 벗어나서 서로 부비면서 행복해지라는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 좀 날씨가 추운데 건강들 유의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멋지게 해주셨는데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불안개처럼 젖어드는 촉촉한 음성 조교수가 노래합니다. 50이 넘어서 그것을 따뜻한
5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 가수 조교수입니다. 속창 등대길 바닷바람에 긴 머리 휘날리던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속초항 등대길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듯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호수같이 흐르는 눈물은 그 사람을 안고 있는 내 손등을 적셔왔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내 모습에 꼭 한번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내가 속초에 온 지 여러 해가 됐다. 수 없는 그 사람, 오지 않는 그 사람, 바람에 흩날리던 너의 긴머리 찾아나서 내가 바보야. 세월 가서 모습 변한 건지 난 잊고 잘 사는 건지 속초항 등대길에 혼자 걸으며 내 모습 변하기 전에 보고 싶다 그 사람 행여나 찾아올까 나 혼자서서 기다리는 속초항 등대길
섹시하고 매력적인 보이스 이샘의 부비부비. 다음 곡은 제 뮤나 고우나, 제목이 뮤나 고우나입니다. 3집에 있는 타이틀곡인데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뮤나 고우나
케빈이 노래합니다. 해바라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죠. 1분 1초가 소중한 인생. 오늘 유해진의 가요 커피숍도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으면서 윤호만의 꽃피고 새울면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가슴 기억을 내세 하하
사랑하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피고 설면의 가수 윤호만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깊은 감사드리고요. 초심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제 노래 제일 좋아요 곡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